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수요일 희한수산입니다. 물건이 오랜만에 배들이 좀 나왔습니다. 한동안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 친구는 아기고. 그러면 배척수는 굉장히 많은데 양은 적습니다. 고기가 안 나오네요. 이게 다 밴댕이. 송어 3단. 3단이 약 60마리 들었을 때도 있고, 60마리 조금 안 들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마리수는. 농어 나왔네요. 오늘 총 19척입니다. 소형 2척, 양가망 14척, 자망 4척. 빡돼 있고, 배마다 지금 병어가 좀 있어요. 잡어들은 이제 횟감들. 농어하고 참돔. 우럭 소량, 가자미하고, 마리갈치만큼 있네요. 입에도 작은 배, 양이 작아요. 고루고루 잡아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어들이 많네요, 배마다. 마리갈치들. 적자 몇 마리 보이고요. 적자도 안 나와서 지금, 문제입니다. 덕절 지금 식당들 들어가야 되는데 밴댕이하고 농어 중화 10짝 있네요. 중화새우 아귀하고 자망배가 뭐 잡아왔는가 한번 보러 가야겠네요. 홍어하고 민어를 잡아왔는가. 여기는 병어를 좀 많이 잡았네요. 자랭이 이렇게 하나 담아서 팝니다. 다 병어, 저쪽도 병어. 가격이 이제 봄까지는 조금씩 치솟아요. 5월달 4, 5, 6이 가장 큰 시즌이니까 병어는 20미 기준으로 35,000원씩 4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아주 큰 것들은 볼때 있고. 농어하고 남학수 잡어들. 안강왕 조기는 안 보여요. 조기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 있네요. 큰거 가운데 한 마리 있고. 아주 큰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전체에 지금 조기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조기 지금 보내야 될 때가 많은데, 유자망이 아마 내일 모레나부터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매입해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열기. 농어 새끼, 아이고, 우럭 새끼들이,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있네. 한 줄이 4짝. 통치하고, 저쪽도 통치들. 우럭이 좀 나왔구나. 여기도 우럭. 다 우럭입니다. 상거리에서는 조금 단가가 있는 고급 어종 농어. 여기도 우럭 10미 담은 거뭐 15미. 여기는 백조기 있고 준치. 이 앞에다 지금 준치예요. 이쪽은 백조기, 고등어. 어제 그제 경매 있었습니다. 그저께도 경매 있어가지고 준치하고 고등어하고 뭐 조금 있었고요. 통치 가득 담은 거 30미 다 되겠네요. 그 옆에는, 저 옆에는 홍어. 이런 친구들 3, 4kg. 중간은 5kg, 6, 7kg 나가겠네요. 이런 것들은 이쪽은 9kg, 10kg대. 10kg까지 나가려나? 자, 전체적으로 오늘 구이 나온 것들은 이렇습니다. 유자망에서 조기가
조금 나왔네요. 큰 것들하고 백미파 한 짝. 요즘 백미파는 이렇게 커요. 보면 이건 백미라고 보기는. 원래 이 상자 15kg인데 실량이 지금 15kg 한참 넘어가요. 보시면 상자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6kg, 17kg까지 가겠네요. 네, 백미 실량 17kg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양이 이렇게 적습니다. 거기 저기가 좀 나와야 될 건데 찾으시는 분들은 많으시고 고기가 좀 적어요. 날씨도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자, 있는 대로 그래도 요령껏 잘 매입해 보겠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영상 앞부분에 넣어 드릴게요. 자, 경매 시작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려서 돌아다니기는 좋네요. 우리 이쁜 갈치 앞에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십시오.